만나는 그게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.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 동전 한 잎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. 왜 그 이야기 3부작을 왜 했을까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야기하십니다.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놓아두고 내버려두고 떠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. 집요하게 찾았어요. 집요하게 찾아서 동전 하나를 찾아내고 내가 잃은 동전을 찾았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대요. 그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미련한가. 그러나 바로 그런 이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과 같으시다. 집을 나간 아들 어쩌라고요? 자기가 나갔는데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.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.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이 주권적 은혜의 복음,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완결적으로 주신 거예요.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신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유효기간도 없습니다. 영구히 효력이 발생합니다.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할렐루야. 우리는 빛을 지녀야 하는 그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을 부담이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 생명의 은혜를 입고 이것을 스트레스와 멍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저는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.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.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과 밖으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.